허리 아파. 자, 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쪼츠의 알루림을 포즈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웃으실까요? 거기 댓글에다가 카본님을 부셔봐라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카본님을 두 개 샀어요. 짜잔. MB 인더스트리 9.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다. 홀 뚫어 놓은 모양새나 안을 이렇게 자세히 봐도 제법 마감이 괜찮아요. 물론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로드바이크 휠도 마찬가지로, 오, 마감이 괜찮아요.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이 휠을 박살 내겠다 라고 이제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아, 그럴 거면 놔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호소를 하는 친구들, 아쉽게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단다. 됐다. 자, 477g. 오케이. 뭐 지하로 돈다 봐. 뭐야 이거? 존나 에어로네. 오씨,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구만. 일단 가볍게 우리 라이딩 할 때 막 돌 같은 게 튀고 그러잖아요. 그 돌멩이를 한번 던져가지고 이 스크래치가 얼마나 나는가, 요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결국에 부서지겠지만 돌멩이를 한 움큼 준비했어요. 씨발 저기 아니 뭘 맞춰야지 우선. 저게 그죠? 네. 어? 흔히 이제 바람을 더 잘 가고 항속성이 있다고 알려진 로드바이크 하이립. 이제 잘 바람을 잘 가르니까 던졌을 때 좀 진동이 덜 해야겠지. 오, 확실히 덜하다 그지. 그냥 바닥에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공기를 더 잘 가르기 때문에 이게 휠을 하늘에 던졌을 때 진동이 덜할 거다. 이게 떨리는 게 공기를 가르면서 그 와류에 의해서 이게 떨리는데, 원반은 그 정도까지만 생각 더 알면 형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걸 보고 혹시 로드바이크 라이더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쓱쓱 빌게. 와, 식스님도 똑딱 쓰시네. 구독할 수도 있잖아. 뭐 뭘 똑딱 써? 똑딱. 오, 야, 조각 난다. 오, 안 될 것 같은데? 오, 아야. 아, 진짜 박혔어, 씨. 좀 심한데요? 아, 씨, 생각도 안 했는데. 야, 이걸로 이렇게 층층이 갈라진다고? 요 정도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요 정도로 층층이 갈라진다고? 카본 휠은 던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본 박았네. 크랙이 안 난 이상은 크게 막 표면이 뜯겨져 나갈 거다 이 생각은 못 했거든. 근데 표면이 뜯겨져 나가버리네 그냥. 이게 알리여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모든 카본이 그럴까요? 솔직히 로드바이크 하이엔드 카본임을 내가 어떻게 던지겠어요. 오! 야야! 뽑힌다 뽑힌다! 아, 근데 확실히 느낌 달라. 알루힐은 약간 꿀렁꿀렁 하는게 약간 느리다 해야되나? 근데 얘는 확실히 뭔가 탱탱한다. 자, 이제 테스트. 안 되겠다는 게 더 느껴져. 장갑 주시죠, 장갑. 아니, 안 돼. 와, 얘는. 걔는 아예 얼른. 아예, 아예. 그냥. 워낙. 이제 와서?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집에 신곡 산 칼에 칼감하구요. 하하진이 이님의 품에 잠자루 가마. 수직으로 내려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제법 내성이 있다.
세게 찍어봐라. 나름 세게 찍은 겁니다 이거. 아 더 세게 해야 돼. 이 몸만 소중하냐? 더 세게. 로드 휠이 훨씬 더 많이 파인다. 식스님, 이것을 네. 하는 이유가 뭐죠? 강성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강성을 한번. 오, pretty high. 여기가 약간 표면 크랙 같아요. 표면. 크랙 났다고? 네. 어, 크랙 났다 얘도. 났어? 예. 났어? 크랙 났어 여기. 그러니까 이거 타이어 껴서 해보면 몇 번 됐지?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실제로 림이 꽁 찍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찍혀도 이제 그 타이어의 쿠션 때문에 약간 찍혔을 때 꽁 하는 게 느껴지잖아 엉덩이에. 그걸 가정해서 불망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그대로 껴져 나가는 거. 오. 오, 완전. 어때요? 완전 달라. 뭐지? 카본의 밀도 차인가? 구독으로 칠까요? 좋아요로 칠까요? 측면을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죠. 오! 아유. 알아서 캡처해서 가서 가져가. 구독으로 쳐볼게, 구독으로. 나 세게 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물론 이 망치가 되게 묵직해요. 이게 돌망치라가지고. 봐봐. 얘기를 타니까. 부셔볼까? 네. 알았어. 오. 그러네, 가네. 간다. 저기 갔다. 위아래. 됐네요. 잠시만요. 와, 훨씬 낫다. 장이 이렇게 난다고? 망치로 쳤던 부분 여기거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 있거든. 그래도. 근데 한쪽 고리가 깨지니까 되게 약하다. 오. 뭐 테두리가 있고 이 안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다. 이게 세로로 쫙 쪼개지는 거 보면 아예 그냥 따로 이제 결합이 됐나 봐. 근데 원래 이렇게 만드는지 나는 잘 몰라 사실은. 직접적으로 밟히는 부위는 큰 의미가 없네. 괜찮네. 약간의 경사를 줘가지고 휠이 이렇게 휘게끔. 좀 살짝 들어주니까 그냥 짜증나 버린다. 우와! 아니 그냥 올라타자마자 바로 부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우와!
알리에서 카본 림을 사가지고 조립해서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만족하면서 쓰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와 번지르르 하고 마감도 괜찮고 오? 실제 이렇게 좀 부셔보니까 좀 허무하네요. 야무들다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지금 이거는 림 자체를 그대로 맨바닥이나 치고 돌망치로 때려 부시고 해서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여기다가 그 타이어가 있고 그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 대부분 충격은 그 타이어가 다 흡수를 해요. 또 이제 타이어에다가 스포크까지 더해지면 휠의 강성은 훨씬 올라갔을 거예요. 정상적인 바퀴 상태에서는 쓸만할 수도 있겠죠. 퍼포먼스가 강력하거나 안전을 조금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 돈을 투자하시더라도 워런티 정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이제 브랜드 제품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카본 똥가리하고 가루들은 최대한 다 죽어가지고 제가 털고 와서 처리하겠습니다.